안녕하세요. 나고수 엑스폰 저자 임희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를 잘 하기 위한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노래의 맛을 살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안정되게 연주를 합니다. 2번 샘여림을 사용합니다. 3번 리듬 페이크를 합니다. 4번 다양한 꾸밈음을 활용합니다. 5번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합니다. 6번 코드톤과 스케일을 이용한 애드립을 넣어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정된 소리, 안정된 박자로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안정된 소리를 위해서는 복식호흡도 중요하지만 입모양, 즉 주법이 더 중요하고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롱톤 연습을 합니다. 일정한 주법과 호흡 조절로 소리를 안정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스케일 연습을 합니다. 음의 높낮이 변화에 따른 주법의 조절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고수 엑스폰 초급책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정된 박자를 위해서는 보통 발박자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오음표 4박자부터 순차적으로 3박자, 2박자, 1박자, 반박자, 음표 등을 발박자로 연습합니다. 나고수 엑스폰 초급책에는 오음표 4박자부터 16분 음표 반의 반박자까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샘여림을 표현하셔야겠는데요. 샘여림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호흡의 양으로 조절하는 표현이죠. 샘여림 표현하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소절을 나눠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말이 간단하죠. 근데 소절이 뭔지 모르겠죠. 소절을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가요를 보시면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 가사를 보면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참을 수가 크레센도 점점 크게 없도록 디크레센도 점점 작게 이 가슴이 크레센도 아파도 디크레센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절을 나누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박자가 움직이다가 한 박자 반 이상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소절이 나눠지는 구간인데요. 반박자로 움직이다가 한 박자 반 이상으로 쭉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쉼표가 처리되고 또 뭐 움직이다가 길게 박자가 나오고 쉼표 처리되고 이러면 우리가 눈에 쉽게 프레이즈를 나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샘여림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크레센도, 음이 점점 내려간다 그러면 디크레센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샘여림까지 체크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리듬을 살짝 바꿔보는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바꾸지 않으면 되니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두 박자의 음이 나왔다 그러면 한 박자 그리고 한 박자로 분리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반 박자, 한 박자 반으로 분리시켜서 텅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박자에 나와 있는 멜로디를 뒤로 밀어서 정박자에 쉼표 처리해주고 멜로디를 뒤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입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듬 변경은 텅잉을 추가해 주는 건데요. 뒤에 있는 박자의 텅잉을 앞으로 한번 가져와서 텅잉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박자의 텅잉을 또 해주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마디 안에서의 텅잉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보 보고 오실게요. 이번엔 텅잉을 축소하는 방법을 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텅잉이 여러 개,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 텅잉을 앞쪽으로 붙여서 축소하고 나머지 두 개를 텅잉해주고 혹은 뒤에 가운데 두 개를 붙여서 텅잉을 세 번만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로 텅잉을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할 리듬은 뒤에 박자를 앞으로 당겨와서 싱코페이션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악보를 보시면 뒤에 박자를 붙임줄로 연결해서 싱코페이션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로 리듬을 간단하게 변경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됐다면 네 번째는 이제서 꾸미몸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리듬 변경까지 간단하게 해결이 되셨다면 이번엔 꾸미몸을 한번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꾸미몸의 종류는 어프로치라고 해서 근처음, 반응 꾸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잔결 꾸밈음, 풀립 꾸밈음, 돈 꾸밈음 그리고 꾸밈음은 아니지만 음을 채워주는 글리산도 이것까지 한번 살펴서 연습하시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됐다 하면 이번에는 테크닉을 추가해서 노래를 표현하시게 되는데요. 테크닉은 밴딩, 스쿱, 드롭, 서브톤, 비브라토 등을 추가해서 노래를 표현하게 됩니다. 테크닉까지 다 표현을 했을 때 이제서야 애드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애드립을 공부하지 않아도 테크닉까지
완성이 됐을 때에는 아마 곡의 완성도가 한참 높아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간단한 펜타토닉 스케일이나 패턴으로 애드립을 추가하시면 노래 완성도는 좀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서를 잘 살펴보시고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